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관광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경비도가 관광업계를 돕기 위해 착한 여행 글로벌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관광 상품을 최대 75%까지 할인해 줍니다. 최창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천시에 위치한 이곳은 돼지를 주제로 한 교육 농장입니다. 돼지의 탄생부터 사육과 식용, 의료 등 다양한 관점에서 배우고 직접 체험해 볼수 있는 곳입니다. 연간 10만 명의 관광들이 찾는 지역 명소였지만 코로나19로 단체 예약이 중단되고 외국인 관광객들의 발길도 끊기면서 지난해는 2만 명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매출을 따진다 그러면 10분의 1 정도의 매출밖에 발생을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경기도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관광 업계를 돕기 위한 지원책을 마련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관광 상품을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할인해주는 착한 여행 글로벌 캠페인입니다. 관광업체가 최대 50% 할인을 하면 경기도가 할인가의 50%를 추가로 할인, 즉 관광객은 기존 구매가의 최대 75%를 할인받을 수 있는 셈입니다. 이번 캠페인으로 인해 가지고 온라인 홍보, 사전 홍보가 많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지금 이번 연도 22년도에는 코로나19가 조금 많이 진정되고 해외 방문객들이 늘어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입장권 판매 대상지는 이천 돼지 박물관과 화성 화성요트, 포천 허브 아일랜드 등총 11곳. 하루 안에 경기도 곳곳을 돌아볼 수 있는 일일 투어 상품도 8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경기도에 어떤 방문하는 붐업을 좀 조성을 하고 이를 통해서 사실 외국인 관객 유치를 통해서 매출을 일으키고 있는 그런 관광업체의 어떤 매출액 증대에도 기여하는 그런 목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5월 말까지 진행되는 착한 여행 글로벌 캠페인의 입장권은 오는 2024년까지 사용할 수 있고 1인당 10매까지만 구입 가능합니다. 경기 GTV 최창순입니다.